안녕하세요, 빵원입니다. 오랜만에 글쓰기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여행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작년이 아니지, 올해 초에 그것도 제가 날짜를 확인했더니 1월 1일 날 올렸던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단문 쓰기 연습. 그 동영상이 있는데요. 동영상 얘기는 네, 카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날 올렸던 동영상에 많이들 반응을 해주셨고요. 글을 봐달라고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단문 쓰기 연습을 통해서 글을 고치는, 교정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동영상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네, 이 할아버지. 거의 1세기를 사신 분이죠. 조지 버나드 쇼라는 작가인데요. 명언을 엄청나게 많이 남겼어요. 저는 이분 명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묘비명인데요. 우물쭈물하다, 네,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네, 명언을 남긴 분이기도 하죠. 물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고, 대표적으로는 피그말리온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네, 이분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화인데요. 어느 날이 사람이 밤새 이제 글을 썼겠죠? 네, 초고를 써놓고서 잠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밤새 썼으니까 또 이제 아침에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와이프가 글을 본 거예요. 이분의 글을 본 다음에 딱 남편한테 한마디 했대요. 당신 글 쓰레기 같아요. 예. 네. 이렇게 훌륭한 작가인데 초고를 보고 아내가 당신 글이 쓰레기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 태연하게 알아. 일곱 번쯤 붙여 쓰고 나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작가도 초고는 엉망이다라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그런 일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비 화이트라는 사람 있죠. 이분도 작가인데요. 이분도 이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글쓰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위대한 고쳐쓰기만 존재할 뿐이다. 네, 이분은 동화 작가인데요. 네, 샬롯의 거미줄. 읽어보신 분은 없어도 한 번쯤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에 스튜어트 리틀 같은 이런 글을 쓰신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고쳐쓰기는 그냥 글쓰기의 전부라고 해도 다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초고는 그냥 초고일 뿐, 초고 상태로 글을 다 썼다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고로부터 완성을 했을 때, 고쳐쓰기는 그럼 언제까지 하냐? 네. 시간 닿는 한, 힘 닿는 한, 고쳐 쓸수 있을 만큼 고쳐 쓰다 보면 좋은 글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고쳐 쓰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여러분, 교정은요, 그냥 틀린 글자 잡아내고, 띄어쓰기 잡아내고, 그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쳐 쓰는 모든 과정을 크게 봐서는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가, 에 드리는 시간이 100이라면, 초고를 쓰는데 한 20% 정도 쓰고, 고쳐 쓰는데 한 80%. 그런데 뭐 구상을 하고 기획을 하는 것까지 또 치자면 또그 시간만큼, 글을 쓰는 전체의 시간만큼의 또 기획 시간. 더 심한 경우에는 글을 쓰는 시간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계획의 시간에, 구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고쳐 쓰는 것, 그 중에서도 주어 하나, 동사 하나로 단문을 로 글을 고치면서 전체를 고쳐나가는 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할 때 초고는 진짜 마음대로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모든 작가들이 초고를 앞에다가 내밀어 보이는 거를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말 영원한 비밀로 어딘가에 숨겨두죠. 그리고 초고를 쓰면서도 이미 고쳐쓰기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미 초고를 쓰면서도 고쳐 써가면서 이제 초고를 쓰게 되는데요. 정말 그 날것 그대로의 초고는 거의 그냥 자료를 이어붙여놓은 정도? 그 자료 안에는 물론 내 느낌과 생각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초고는 정말 글이 완성됐을 때뭐 전체적인 골격만 남아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글을 고칠 때 단문으로 분해하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단문을 잘 쓰는 사람들도요, 초고 상태에서는 비문도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생각을 막 붙잡아두는 바람에 굉장히 꼬여있는 문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냥 핵심적인 생각만 있을 뿐이고요. 그거는 쓴 사람 자신밖에 모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글이 너무 엉망이 상태이기 때문에 남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막 그런 것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초고를 써놓고서 누구한테 글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본인이 내 생각이 이거였나 하고 복기를 해가면서 글을 고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꼬인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른 동영상에서도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꼬인 문장을 의미 단위로 이렇게 끊어보는 거예요. 한 문장 안에 한 가지의 의미만 들어있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모든 작가들이 누누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들, 한 의미들까지만 끊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의미 단위로 끊어진 그 하나하나를 주어 플러스 서술어로 단문으로 써보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주어를 생략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될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한글 문장이 주어 생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를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비문을 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꼬여있는 문장은요.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호응 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문장으로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문장만 틀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의 생각 자체도 꼬여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하는 작업을 굳이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정말 문장들이 다 뚝뚝뚝뚝 끊어져가지고 이게 뭐지? 하는 글이 되겠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다시 그 안에서 의미가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는 그 문장들 중에서 중복된 문장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골라냅니다. 고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 했던 단어들이 골라지기도 해요. 우리가 수식과 수식 받는 말 사이에는 하나하나가 이것도 역시 좋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 명료한 문장을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장 단위로 끊어놓은 다음에 의미 없는 것들 또는 반복된 의미들을 골라내다 보면 수식이 꼬여 있던 것들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순서를 정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고르는 정도에서 끝나도 괜찮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생각들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순서를 다시 다듬으면 오히려 더그 안에서 의외의 효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더 박진감 넘치는 글이 될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더 흥미롭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의 글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명료해지면서 아주 그냥 깔끔하게 굉장히 내가 구구절절하게 세 줄, 네 줄을 썼었는데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나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정하는 것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르기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순서를 정할 수도 있는데요. 요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예문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주어를 그래서 그대로 다 그냥 한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어를 써야 되는 거는 쓰고, 생략해도 좋은 건 생략하고, 주어 대신 접속사를 써서 이어줘야 되는 것들은 이어주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수강생 글인데요. 사용을 허락해주신 땡땡땡 수강님. 감사합니다. 예문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들면서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다. 다시는 못볼 것만 같은 서울의 친구들 생각에 외로워졌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안쓰러웠다. 수강생이 쓰셨고 쓰신 그대로를 가지고 왔어요. 다른 거손 하나 안 댔고요.
두 개의 문장이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몇 개의 문장으로 의미들을 끊어갈 수 있을지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네. 의미가 있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이다. 어딘가 가나 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생활을 시작한대요. 두 번째, 세 번째, 두려움이 밀려들었대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랬는지 오히려 정신이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서울 친구도 다시 못볼 것만 같고, 여섯 번째, 그래서 외로워졌고, 그 다음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안쓰러웠다. 네. 주어를 다 찾아줘야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은요, 그곳이에요. 주어가. 그쵸? 그 다음에, 그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 나.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세 번째, 나는 두려움이 밀려들었다. 네 번째, 나는 오히려 정신이 뚜렷해졌다. 다섯 번째, 나는 서울의 친구들을 다시는 못볼것 같았다. 여섯 번째, 나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외로워졌다. 일곱 번째. 사실 일곱 번째에도 의미가 두 개로 더 쪼개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살려봤어요. 나중에는 다시 쪼개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의미와 그런 내가 안쓰러웠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냥 하나 문장으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선택을 한 내가 안쓰러웠다. 이렇게 일곱 개 문장으로 나뉘어졌고요. 이것들이 분해가 됐는지를 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 자기 연민. 이런 것들로 빠져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이었죠. 네, 그러면 안에 있는 문장들을 좀 골라보겠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나는 새 시작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서울 친구들을 다시 볼수 있을까? 정신은 뚜렷해졌고 외로움과 연민에 빠져들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순서를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만 앞뒤를 바꿨는데요. 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그대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거는 새 시작으로 단어를 압축시켜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친구 다시 볼수 있을까? 뭐 이런 약간 고민을 하는 장면을 조금 앞으로 꺼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또렷해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앞뒤 4번, 5번만 문장의 순서를 좀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외로움과 연민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두 문장을, 세 문장으로 정리를 했지만 이 안에는 조금 더그 순서와 계열을 조금 봐 잡아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쳐쓰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한번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다음 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정신이 막 또렷해지고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그 드는 생각들. 그것들이 1번, 2번, 5번, 7번에 해당하네요. 보니까, 거기 하나 생각, 사람 하나 없는 곳이야. 막 이런 생각도 확 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돼. 하는 생각도 머리에 확 들고, 그 다음에, 다시는 친구들도 못볼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내가 안 됐어.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저런 생각들이 막 머리 위로 막, 머릿속을 막 넘나들면서, 좀, 이렇게, 정신이 오히려 몽롱해지는 게 아니라 또렷해지는, 우리가 막 이렇게 잠자려고 하는데, 오히려 막 이런저런 생각 들어가지고, 생각이 이렇게 또렷해질 때가 있잖아요. 잠이 안 오고.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제 나에 대한 연민과 안쓰러움, 외로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팍팍팍팍 드는 어떤 고민거리들,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또 나의 생각은 3번 두려움이 밀려들었고, 6번 외로워졌고, 7번 안쓰러워졌다. 이렇게 그 문장을 분해하면서 나의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분류, 분류와 정리?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고쳐쓰기를 해봤어요. 정신이 또렷해졌다. 이거부터 먼저 앞으로 딱 내밀면서, 첫 문장, 우리가 왜첫 문장 짧게 쓰기 있잖아요. 그래서 첫 문장 짧게 쓰기를 몸소 실천해 봤어요. 왜 정신이 또렷해졌냐? 그 이유는 1번.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나는 잘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이유.
1, 2번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서울 친구들 다시 볼 수 있을까? 한 5번. 그 다음에 7번. 과연 내가 잘한 선택일까? 이거는 원래 원문에서 이런 선택을 한 내가를 조금 더 강조해가지고 문장을 두 개로 지금 다시 분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팍팍 치고 들어오는 어떤 나의 상태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다시 빠져들게 되면서 내 자신이 안쓰러웠다.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글을 문장을 고치는 게요. 되게 기계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렇게 정신적인 노동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그 상황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들. 그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할 때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아, 글쓰기 감성 감성 되게 감성을 이 없어서 글을 못 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감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글을 쓰는 행위, 글을 쓰는 작업 자체는 무척 논리적인 작업이고요. 약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약간 수학 인수분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들을 자꾸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글이 아주 조금씩 티 안 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원래 원문하고 고쳐쓰기 두 번째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원문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들면서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다. 다시는 못 볼 것만 같은 서울의 친구들 생각에 의로워졌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안쓰러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을 의미별로 아까 잘랐죠? 그 다음에 단문으로 나눴죠? 그 다음에 다시 순서를 재배치해서 정리한 것이 두 번째 고쳐쓰기였어요. 정신이 또렷해졌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잘 시작할 수 있을까? 서울 친구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한 선택일까? 두려움과 외로움에 빠져드는 내 자신이 안쓰러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이 고쳐쓰기 두 번째가 최종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원래 예문이 훨씬 좋다. 네, 이거는 취향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예문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고쳐쓰기를 하면서 베스트를 찾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고쳐쓰기 2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고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막 고쳐쓰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과연 내가 이 전체 글에서 이 부분이 필요해? 해가지고 정말 아예 다 여기를 다 통째로 드러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단문 연습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렇게 고쳐쓰기 연습하다 보면 실제로 초안도 점점 좋아지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과정은요 어쩌다 한 번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처럼 이 고쳐쓰기의 생활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쓰기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단조로운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고민 하시다가 가끔씩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글 읽고 제가 원포인트 레슨 좀 뭐 제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꼭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쓴 글을 한번 보여주는 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글쓰기 동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하시고 또 많은 소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